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법을 지키지 못하고 간교한 뱀, 들의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에덴 낙원을 빼앗기고 말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크시고 뜻이 계셔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보내시사 아담의 범한 선악과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주시고 무덤에까지 묻혀 계시다가 성경대로 일어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셨나이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 길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나이까? 아버지 뜻을 가지고 오소서. 아버지 뜻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고 왕이 되셨는데 이제 심판 책 가지고 심판 오실 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 모든 예언서 남은 거 계시록 읽고 듣고 지키면 된다고 하셨는데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영광의 주를 만나겠나이까? 이 아침에 말씀을 잘 듣고 잘 읽어보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수고하려 삼자입니다. 사명자의 시련과 축복입니다. 14마 4체 되려면은 시련을 통과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1절은 사탄으로 대적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대표입니다. 대표. 큰 대자. 제사장인데 큰 제사장 여호수아. 스바라 당시에 여호수아 실존 인물입니다. 스룹바벨도 남은 백성들도 구이사 성경도 실지 성전입니다. 그 성전은 표면적이고 그림자 성전입니다.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요? 우리의 그림자. 그러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과 싸우는데 죄를 졌어요. 못 이겨요. 당연합니다. 인간이 마귀를 이기면 예수가 돼버려요. 첫 아담부터 세리왕까지 4천년 동안 마귀를 이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율법 밑에 죄인이 되고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뱀이가 엄청 지혜에 있어서 사람이 못 당합니다. 예? 여러분 거짓말 당합니까? 못 당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 세상입니다. 용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세상에 글이 아니고 사람이 모릅니다. 또 알아도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담 보고 선악과 먹지 말라 했잖아요. 그왜 먹었어요?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 꼴. 그게 우리 꼴이라고요. 예? 우리가 아담 계통에서 죄를 못 이겨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쥐고 저주받았지요. 그 예수님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것이지. 선민의 것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자기 죄를 대신 걸머쥐고 죽어줘도 못 깨닫습니다. 예. 참 무식한 사람들. 2000년이 돼도 아직도 십자가 안 믿어, 유대교는요. 똑똑하죠? 그 헛똑똑이야. 지금도 기도했기도 마찬가지야. 은혜로 속죄를 해줬는데 아멘했어요. 근데 예언서 모르면서도 다 안다 그랬어. 계시록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 올때다 죽습니다, 6.25. 그 육체 구원을 위해서 동방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데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이지 묶어놓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 와서 일부 이루어서요. 6월절, 오순절. 남은 초막절이 분량이 많아요. 예언서가 거의 90%예요. 이것을 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 가요. 그 일을 시작한 분이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인회장 목사님이 예표의 종이라고 8절에 말씀하 있습니다. 예표입니다. 순의 예표. 순이 나오려면은 이 족보를 통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은 사탄이가 왜 나왔느냐? 왕권 주려 왔어요, 왕권. 누구든지 사탄과 싸워 이겨야 1차 부활의 왕권이 됩니다. 아담의 가정에 왕이 하나 나왔어요, 아벨이가요. 그 아벨 계통의 순교자 계통이 예수님 계통입니다. 그 아벨 대신에 셋을 줬죠. 셋의 집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 집에서 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우리 족보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사탄과 싸워서 육체는 넘어져도 예수님의 믿음이 와서 영적으로 승리해서 마태 1장에 왕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감춰놨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베들레헴의 아주 촌구석에 이새 집에서 태어나서 여덟째 아들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딱 맞아요.
사울왕을 만나니까 마음이 안 맞아. 근데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다 했어요. 그래 기뻐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뱀새끼들이 덤벼들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나고 고난받을 때 하나님 기도한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의 전기에 다윗이가 고통 없으면 시편이 없어요. 그 시편 읽어서 그 내용이 나와 똑같으면 오늘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 되니 예수가 와서 다윗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시편을 다윗에게 주셨고 당신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나바사박다니요. 하나님 나 지금 사람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사람의 해방거리 비방거리입니다. 그 시편 몇 편이요? 22편이잖아. 예수님 직접 이루었어요. 우리는 이번에 가지러서 또그길 가야 돼요. 우리 사람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짓밟힙니다. 무시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길을 갈 때요, 얼마나 울고 왔는지 아십니까? 이 스가랴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목사님 몰랐어요. 이건 나다 안 했어요. 그냥 읽고 갔어요. 그런데 그의 7년 동안 수도원 생활이 정말로 피파가 빗발치는 막 저주, 악담, 욕을 먹고 갔어요. 사탄과 싸우려 하고. 그 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켰어요. 죄를 사하고 옷을 새로 바꿔 입혔어요. 그 우리가 지금 마음력과 면류관 만들어 씌워요. 6장에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요시아 집에서 금으로 면류관 만들어. 그래서 여호수아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의사재단에 지대놓고 기호받고 다시 연하는 것이 앞에 가신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내자 목사에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셔야 돼요. 구약은요, 하나님이 위에 복을 줘도 다 뺏겼어요. 뱀한테. 아담도 뺏기고 다 뺏겼어요. 그래서 율법은 세례왕까지인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줘도 안 되니까. 끝내고, 이제 하늘에서 예수가 와서 새 언약으로, 강권으로 이 말씀 이루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1장 4절에 동방역사 말씀하실 때,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물어봤어요.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인간들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했지. 여호와가 태초부터 명정했지. 그러면 내가 만대를 정했는데 43장 13절에 내가 정한 것을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요. 그 사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해 손대지 말라. 그 인간들이 교만과 거만해서 자꾸 손을 대고 찢어버린다. 이게 WCC 단체들이요. 성경 해석가 탓이다. 예? 성경 갖다 붙일 탓이다. 귀에 금은 귀걸이에 코에 금은 코걸이 이렇게 말한다. 아닙니다. 성경 글자 그대로 축자 영감 1점도 변치 않고 다 성취합니다. 예수님이 사람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낸 사도들이 십자가 도를 지나 걸리게 있어요. 사도적인 사명은 사제권이에요. 땅에서 풀어 묶은 걸 풀어 가서 그러면 하늘이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율법이 묶으면 하늘이 묶여버려요. 사제권, 아브라함은 촉보권, 그다음 끝을 맺을 때 스룹바벨은 심판권. 이 말씀 심판입니다. 이 말씀 보태도 빼면요 죽습니다. 영육이 한란에 빠집니다. 예? 그렇게 예언서에 계시록에 손대지 마세요. 보면 따라갈 것이지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그 건방진 소리예요. 예수님이 못하겠어요? 말씀으로 물속에 땅이 나오라. 응? 모든 치 맺는 채소가 나오라. 모든 동물이 각 종지도로 나오라. 공중의 새도 나오라. 모든 식물도 나오라. 말씀이 창조인데 그분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주신 예언서가 살아있고 그 말씀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미 많이 성취됐어요. 이 세매장 아시아에서 공산당이 나와서 나팔 불어서 붉은 막 칼들고 화평시 하는 거 스탈린이 참 수고했어요. 붉은 말로서 땅 3분의 1을 불태우고 쑥물을 만들고 악의 발전기로서 앞으로 화를 일으킬 겁니다. 큰일 합니다. 근데 시큰일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스탈린 단체가, 오늘 푸틴 단체가, 흘초프 단체가 시큰일하고 평생일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노마가 시큰일하고 예수 왕 만들어 놓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일곱 머리가 마찬가지요. 그런데 아벨의 계통의 순교자는 맞아 죽고 1차 부활의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을 뱀이 모릅니다. 마귀가. 그 지리를 알지니 마귀는 지리를 모릅니다. 그게 유태인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를 마귀라 그랬지 지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독사새끼 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예? 그럼 이왕 정도 마찬가지. 구원은 예수만 구원이에요. 그럼 예수는 성경 내용이에요.
요한은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경을 참고하지. 성경은 다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내가 온 것은 내 스스로 온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도장을 찍어서 인을 쳐서 영생떡으로 보냈어. 요한복음 6장 27절 맞습니까? 영생떡을 준다 하니 모인 사람들이 아니, 어제 먹던 보리떡이나 주세요. 영생떡 없습니다. 영생떡은 인자가 주지. 네가 주느냐? 인자는 예수는 아버지 인쳤어. 내 말만 들으면 영생 받아. 예? 근데 이때는 다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 우리가 가는 이 세일 교단요. 잘 조사해 보세요. 이 목사님 하던 그 예표 시대는 끝난 지가 40년 넘었어요. 72년 8월 7일에 끝났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는 교회가 100개가 넘는데 한 5천 명 돼요. 예? 교인들이 끝났어요. 예표요. 순을 몰라가지고 거기서 40년 다람쥐 채바퀴 도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활 말하고 동방에서 말하고 이 목사님 말하고 안진대나 유아천이나 박국보나 남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이 예수를 모르듯이 오늘 세이교회가 예표 시대에 순을 몰라가지고 딱 걸려든 거예요. 예? 생각해 봐요. 지금 힘은 막측해. 눈에 보고도 팟캐스트를 듣고도 우리 계시록 강해책을 받아보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소경이 됐어요. 그 이사 40장 9절에 세일을 고하라. 잔술말 고해. 18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답이 나왔잖아요. 세일의 역사를 예표순을 모르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믿던 장로교가 세일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세리완이가 예수 믿으라고 소개했어요. 앞에 와서. 그래서 예수가 안 보이니까 못 믿고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토요일 안식에 양의 피로. 응?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은 예수가 구원인데 예수 없는 율법이 뭐 구원이에요? 율법은 예수가 마쳤는데 그러면 순의 이름을 맺어야 되는데 예표가 순이 될 수 있어요? 세상 떠났는데 사명 끝나고 그렇게 서거라 학교에서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거 이해하면요. 구의사 70년 회복 수륩바벨 인 맞으면은 하늘로 가요. 하늘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 64년도 9월 24일 날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계롱산에 가서 수도원 졌어요. 그때 7년을 싸우다가 승리하고 갔어요. 승리하고 멸관 썼어요. 보세요. 2절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자 에덴도서 뱀과 싸우던 아담의 가정에 6천년 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또 싸웁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예표입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아니 하나님이 쌀 뭐 붙였으면 실패한 자에게 책망해야 되지. 왜 사탄을 책망합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사탄은 몽둥이요.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사탄을 쓰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7장 7머리 10뿔 다 아마겟돈에서 끝나잖아요. 짐승을 잡아. 그리스도를 잡아. 용을 잡아. 쇠사슬 묶어. 무정에게 보내버려. 그 용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나 지옥 보냅니까? 너는 짐승이야. 너는 뱀새끼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해서 쓰는 게 왕권이고 복이지 하나님이 썼다 해서 또 왕이 아니에요. 여기 사탄은 뱀새끼요. 그게 하나님 버린 사람은 뱀의 족속이고 하나님 택한 사람은 하나님 족속이에요. 선택. 그에서는 뱀새끼고 야곱은 하나님 백성. 할 말 없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축복권을 왔어요. 그래서 하갈에는 몸에 난 이스마엘은 독사새끼요. 오늘 IS 중동에 문제 났잖아요. 계속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IS가 테러를 온대요. 그래서 정복에 있어서 경찰이 비상이 걸렸어. 며칠 전에. 예? 폭탄 테러를 온다는 거요. 폭탄 걸어주고 십자가 믿는 사람과 원수니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온다고요. IS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버림받은 아들이. 이삭의 집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요. 솔로몬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이요. 예수 십자가요. 주님 구름 타고 오실 거요. 감람산에 지상강림할 때 서거라 14장 계시록 14장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어요. 아마겟돈 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산이요. 이삭을 바친 산이요.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모양새가. 여호수아가 불타다 나면 장작개비야. 예? 그럼 보기 좋아 보기 나빠. 장작에 손대면 장작 불타다
불 꺼놓은 거손 대면 손에 새까맣게 꺼먹 묻어. 이게 시편 102편이에요. 다윗이 거기 갔어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나는 지붕에 참새요. 냉가리 같다. 냉가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02편에 예수님 간 길, 또 선지가 간 길, 또 다윗 당에 간 길. 이번에 우리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요. 성경 보고 가면 판단할 게 없어요. 그게 글자 그대로 해주거든요. 시편 102편 보세요.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이 마귀가 덤벼들면 괴롭습니다. 고난의 풀무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예, 세상에서 참 그슬리고 연기는 뭐요? 날아가면 없어지잖아요. 내가 내 뼈가 냉가리, 이 냉가리가 숯이요, 숯. 냉가리가 이제 탄나이다. 다윗의 몸이 육체적으로 고난의 풀무에서 아들이 칼 들고 죽이러 따라오지요. 장인이 3천 명 군대를 보내서 잡으러지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망병으로.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예. 마가 3장 보면 예수님도 음식 먹기 잊었어요. 왜? 죄인들 구원하려 왔는데 바빠서요. 내 마음이 풀같이 세잔하여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왕권은 탄식이 있어야 돼요. 마귀가 공격하면요 우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베쿠베 그랬죠. 나는 기도할 따름이다. 대적이 나를 쳐도 나는 힘이 없으니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육체의 고통, 형편이 없잖아요. 뼈만 남았다. 다 말랐다. 나는 강야에 당하새 같고, 강야 당하새. 당하새는 사다새인데요. 펠리컨 아니 펠리컨. 새가 주머니 달리는 거. 그리고 강야란 말이에요. 이 새는 바닷가에 고기를 잡아먹는데 강야에 고기 없잖아요. 강야에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부엉이, 황폐한 곳에 부엉이는 먹을 게 없어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다. 참새는 지붕 문은 안 돼요. 지붕 밑에 가야 되지. 겨울에 참새 집은 지붕 밑에 집을 짓고 잠을 잔다고요. 근데 쫓겨나면은 지붕으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비유를 들면은 다윗은, 우리는, 순교자는 예수님은 참새 같다. 쫓겨났다. 외로운 참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해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새자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70년 만에 스가랴장 7절 12절 하나님 시온을 안 보래요. 달달 볶아서 왕국 건설 줘요. 그렇게 마귀와 싸우다가 넘어진 사람이 왕이 돼요.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아담부터 줄줄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을 택했기 때문에 왕국 건설하십니다.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길 때라. 정한 기한이 오면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시온의 돌, 머리돌, 버림돌, 예수가 버림돌, 이제 머리돌, 그 티끌 또 연유리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는 시온을 건설하시고, 왕국 건설, 다윗 왕국 시온산 정부, 그 영광 중에 나타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부자는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저의 기도를 메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장래. 지금 다윗은 3천 년 전의 사건이요. 응? 3천 년 전에. 아벨은 6천 년의 사건이요. 그 장래가 말, 우리가 장래란 말이요.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다시 지어야 돼. 고난의 풀무에서 이 예언서 10편을 다 먹고 변화가 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은 냉가리가 됐다. 3절에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며. 이 장작 부부 치면 연기나죠.
그 타고난 부산물이 스치어 내 뼈가 냉갈에 같이 탔나이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아, 골리앗 잡아왔는데, 백성들은 다윗은 만만을 하는데, 사울은 천천인데, 천천히 만만을 따라온다.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이 땅에 와서 버림받았어요. 그, 누가 버렸는데, 자기 백성이 버렸어요. 오늘 구유사제단 누가 버려요? 자기 백성들이. 답답하잖아요. 응? 남이 버려도 가서 말려야 되는데, 집안에서 버려, 집안에서. 응? 교회 안에서. 예? 식구들이 버려, 식구들이. 예수님 동생들도 예수 안 믿었어요. 예? 형님 비방했어요. 그래서 오순절 같이 믿었지만은, 처음에는 그래요. 다윗의 형님들 다윗 안 믿어요. 막 야단쳐요. 집에 가라고. 골리앗도 못 잡는 주제에. 예?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 왔는데 몰라봤어요. 그러면 골리앗 대가리를 잘라올 때 형님들은 뭐 이렇게 했을까요? 할 말이 있어요? 창피스럽지. 야, 우리 동생 대단하다. 사울왕도 못 잡는 골리앗을 잡아왔다. 예?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쫓겨났어. 하나님 일하고 억울하게. 그이 목사님도요,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7년을 같이 있었는데 섬겼거든요. 참 진실한 분이에요. 예? 막 교인들이 막 교역자들이 막 목사들이 막 말하잖아요. 다 듣고는 가봐. 답이 가보라는 거야. 예? 왜요? 말도 안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 같은 말 해야 되고 하는데 말도 안 하니까 가보라고. 그게 답이요. 대단한 분이죠? 기름 부으세요. 예? 10달 체력에도 하고 계시록 받은 분이요. 해석 받은 분이요. 응? 그게 홀로, 64년 구의사 2000원 가지고 집을 짓는데 사람들은 막 모여오는 거예요. 응? 학생들이 모여와. 그럼 매달 수도를 하는 거예요. 20일씩. 응? 그 20일 수도하고 마지막 주간에 또 서울 중학교 목회하고 뭐 일정이 꽉 차였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몸으로 응? 하루 9시간씩 공부를 같이 합니다. 혼자서. 요즘 이 대학교 교수들은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고 돈만 많이 받아가. 그이 목사는 혼자서 강사야. 할 사람이 없어. 새벽에 3시간, 낮에 3시간, 밤에 3시간. 그거 몇 시간이요? 33은 8. 33은 9야? 그렇구나. 33은 9야. 매일 밥은 요만큼 잡숫고 고구마 한쪽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예? 7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빵빵해. 응? 그때 나이가 환갑과까지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고는 데려간 거예요. 병들어 돌아간 게 아니에요. 3일 끝나서 오라.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부활을 믿어야 돼요. 중간부활 왜 믿어? 중간부활을 어리석지. 부활을 하지요. 1차 부활에. 이 목사 혼자 부활하면 성경이 부활이 3번 돼버려. 성경이 돌아간다 이게. 그래도 거기 지금 5천명이 지금 믿고 있어요. 이 목사 부활과 이 목사님 역사 해야 되지. 딴 사람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유태인들이 1500년 모세 율법을 따라오다가 예수가 왔는데 주인이 왔거든요. 예수가 율법의 주인이요. 근데 예수를 못 받다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눈이요? 그게 눈이냐고. 독사 눈이지. 마태 15장 14절에 제자들이 안식일날 전도를 갑니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 먹었어요. 응? 미리삭을. 그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여봐, 당신 제자들이 안식을 보면서 미리삭 잘라 먹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왜저 유태인들이 욕을 합니까? 예수님 답을 줬어요. 저것들 소경 귀머거리요. 답이 오늘 학교에서 가라서 74년 구의사 안 믿는 사람은 소경 귀머거리요. 알았어요? 영적 눈이 밝아야 돼요. 예? 성경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표와 순이요. 3장의 내용이 여호수아와 순이 나와 여기. 그래서 사명자요. 예표 사명, 순의 사명. 그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세일의 큰 전쟁이에요, 지금. 응?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양새가 불에서 꺼낸 그슬이 나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 볼때다 탔다, 이게. 재졌다, 이게. 예? 여러분, 사람이 죄안 지면 좋을 것 같습니까? 예수 못 만나요. 죄 없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고,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이지? 로마서 5장 봅시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를 하였은즉 아담입니다. 아담이 제2의 왕국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이 둘이요 첫 아담 둘째 아담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선악가로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원죄. 예수가 원죄를 거머쥐었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 두 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럼 예수님이 아담 만들 때 왜 죄 짓게 만들었어요? 죄 안 짓게 만들지. 그 말이에요. 죄 짓게 만들었다. 왜? 내가 가서 사랑 줄렸고 그게 사랑의 구원이요.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모세에게 온 것은 하늘의 율법이 이 땅에 아브라함 집에 온 것은 가입음을 들었다 이게요. 가입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은 죄만 알려주지 죄 실신 못합니다. 방법은 알려줘. 양 잡아라. 그 양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율법 밑에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과 예수의 그 재난점이 세리완이가 증거한 엘리야 사명이에요. 말라기 3장 1절에.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안 돼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철철 넘친다는 건 뭔 뜻이냐.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고 그 바울사도가 율법 밑에서는 죄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 예수 만났어요. 그 자기가 죄인 줄 알았어요. 죄인도 무슨 죄니요? 죄인 개수야. 그 바울만 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 죄는요. 아담 후손은 전부 죄 덩어리요. 여러분 죄 덩어리요? 어떡할 거야? 그 죄 어떡할 거야? 예수께 가서 두 번 이겨서 벗게 될 거 아니에요. 죄 좀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목사님들은 초림 예수 전하고 자범죄 용서 받았고 찬송 부르고 십자가 오도 전하잖아요. 우리는 한가당 또 올라가가지고 원죄를 없애자. 제 뿌리를 뽑자. 새길 말씀 새기자. 새일을 구하라. 그래서 스가랴 3장에 신창조받는 역사가 이 목사님 통해서 나왔다 그 말아요. 예표종으로서. 자,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겠죠. 그런데 유태인들 제가 없으니 은혜가 오질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없는 사람은 은혜 줄 데가 없잖아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도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도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로라. 함이로라. 영생. 예수와 영생. 그 죄짐을 벗긴다. 죄가 많은 곳에 예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죄는 똑같아요. 아담 후손들은 지금 육이 죽어서 나와요. 그런데 자범죄로 영도 죽었거든. 그 제가 두 가지요. 원죄, 자범죄. 그래서 계속 6장 흰말이 흰말탄 예수가 이기고 또 이겨요. 6월절로 이기고 초막절 또 이겨요. 그 우리 교단이 좀 자랑스러운 거다 교단이요. 뭐 한국 교회에서 계룡산 이단을 가지만요. 예수도 나세 이단이요. 아니요. 사람이 이단하고 지리가 이단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는 종은 마귀한테 공격받아 다윗같이. 마귀는 그게 사명이요.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재단에 큰 전쟁이 붉은 용이 왔는데 그 용이 입어버려도 우리 못 잡아먹어요. 주님이 증인 건세 줬는데 용 이기려고 용 잡으려고 주님이 건세를 철장 건세 받아가지고 수리바벨 도장을 줬는데 그 수리바벨 도장이 용을 못 잡으면 그 도장 썩은 도장 아니요? 여러분 인감 도장 있죠? 그 왜, 언제 쓰는데? 밥 먹을 때 써요? 집할 때, 집 살 때 필요해. 국가에서 인정한 도장이요. 이 암흑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주소에 산다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이 사람 재산권을 도장에다 실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인감 도장 함부로 주면요 집이 날아가요. 예? 인감 도장 있긴 있어요? 동사무소 해줘요 가면요. 인감 증명 해준다는 게요. 소도장 찍고 응? 주민들 갖다 주고 하면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재산권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구촌 재산권을 하나님이 수로밖에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왕권이요. 줬다 뺏어가지 않아요. 예? 그거 보통 사람 믿으면 안 돼. 믿을 사람 믿는 거지. 이 학교에서 아무나 못 믿어요. 여기 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고 위에서 일곱 명이 임명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일곱 명 알아요? 이사 11장. 뿌리에서는 가지가 일곱 명이며요. 싸게 난 가지는요, 은사요. 예수는 은사로 왔다 갔어요. 이제 다시 올 때는 천열매매 교회에서 철장건세로 일곱 명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판결 신이 와서 용 잡는 군대 14마 사시에 나오는 것이 뿌리의 한 가지가 바로 여기 스가랴 3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서 예표 시대에서 순이 나가가지고 학계 부의사 성경 기도는 거예요.
우리 가는 제단이 그렇게 어디로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계시록을 보든지 예언서를 볼 때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뭐 빈틈없는 거라 100% 딱 들어맞아. 모관하지 않아요. 완전한 계시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불에서 꺼낸 것을 나무가 되는 것을 박수쳐야 돼요. 예? 성경이 그렇잖아요. 근데 왜 헐고 뜯어? 왜 죄 짓다고 욕해? 예수님 십자가 달라고 죄인들 욕했지요? 예? 내려와. 믿을 테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요? 요셉 아들이 왜 큰 소리 쳐? 내려와. 그 예수님 참았어. 욕먹고 참았어. 똑같아. 예수님 욕먹은 그 마귀가 이 목사 욕을 해. 이제는 그 마귀가 수르바벨 욕을 했다. 막 헐고 뜯어. 막 돌 던져. 그게 마귀요. 성신 아니에요. 예? 성신은 진리의 신이고 마귀는 악령이에요. 악령이 들으면요 사람이 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보는 것도 잘못 보고 듣는 것도 잘못 듣고 자꾸 감정이 폭발되고 막 화가 나고 막 욕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성령은 맞아 적어도 아멘 항상 기뻐하라. 바울사도 같이. 그 사람 얼굴 보면 알아요. 그게 성령의 얼굴인지 사탄 얼굴인지 얼굴 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께 한 번은 야 너 마귀가 뭔지 모르지? 마귀가 와서 얼굴에 들었어요. 아침에 거울 보니까 눈이 돌아가도록 해. 이 목사 얼굴이 돌아가. 눈이 막 빨갛고. 야, 이게 마귀야. 알았습니다. 체임했다, 캐. 여러분, 거울 잘 봐요. 눈이 돌아갔나, 빨간가. 그 마귀 왔어요. 그 설교 들을 때는 침침하게 눈이 깜껴. 마귀가 뜨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은 졸다가도 성령 피우면 눈이 밝아져. 예? 성령과 마귀는 반대요. 그거 스가랴 3장이 성령 역사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가 성경 본문 그대로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했어. 누가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그럼 여호수아는 죄 짓고도 이겼어. 성경 본문이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가자. 예수님 잡혀가실 때 뭐 이렇게 했어요? 마태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했죠. 그럼 인해자도 스가랴 3장으로 갔다 이겨요. 7년 동안 수도원에서 또 바깥에 7년 13년 했거든 두 일에.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우리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앞에 갔다 이겨요. 고맙지요? 근데 그분들은 거기 남아있어. 여기 오지 않고. 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왜? 산에 불 받았지. 계시 해석 받았지. 예? 그런 포적이 있어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세요. 부활하세요. 40년 넘었는데 부활을 맡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부활패니까 부활패. 부활패는 뭐냐? 잘못됐다 이게. 우리는 순의 편이다. 순이다. 자, 역사는 한 사람이 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요. 모세 한 사람이요. 이내지 한 사람이요. 근데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이 뭐요? 재진 옷이야. 허물이 덮었어. 천사 앞에 섰는지라. 자, 하나님이 계속 천사겠죠. 내 생물도 있고. 영적 전쟁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천사들이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네. 그 우리 교단의 목사가 8명인데 이 목사님 부활하면서 믿고 또 탈퇴하고 나가고 장로로 가버려. 그건 옷을 안 벗기는 거예요. 그 나 혼자만 남았으니 내가 학교에서 깨닫고 나올 때 이 목사 옷을 벗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뱀이 공중권세로도 대적하잖아요. 여기 학대서의 구의사재단에 모인 기둥들이 영을 잡으면요, 6000년 전쟁이 예수로 승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임시적으로는 영 이긴 것 같아. 애굽이 강하다, 아수르 강하다, 소련이 강하다. 하지만은 하늘 본부에 볼 때는 예수가 더 강하다. 창조자다, 그 말이요. 자, 옷을 벗기라면 벗길 것이지, 왜 안 벗겨? 예? 이 목사님 잘못한 거 없어요. 성경들이 했어요. 순진해요. 예? 사람이 좀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쟁이 있고요. 그 택한 사람은 순진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그럼 허물이 뭐요? 더러운 옷이 뭐요? 죄라요. 새 옷을 입으면 새로 벗길 필요 없어요. 예수 피로 씻었는데 중생 받았는데 또 더러워졌어. 그것이 스가랴 3장 이루는 가정이 옷을 벗겨라. 하나님 명령이요. 왜 벗겨라 합니까?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용서했다. 예? 용서했어요. 죄가를 제하여 버렸어요. 그 일대기 가사 있죠. 그 만들기 사람 만들었지만 그 사실 그대로 만든 거예요. 네게 아람돈 옷을 입히리라. 승리요. 세마포요. 첫째 부활이요.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내가 스가랴거든요. 스가랴가 이 묵시를 보면서 하나님 머리가 모자가 없어요. 대제사장인데 이겼는데 용서받았는데 막 이겼는데 정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셔서 하며 했죠. 그 6장 보세요. 6장 12절에 고하여 11절에 은과 금을 취하여 요시아 집에서
만들어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했죠. 이게 관계요. 예표와 순의 관계. 그 우리 재단 이 예언 성취가요. 이 목사님 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아니죠. 구약 여호수아요. 출애굽 때 모세가 하던 일을 여호수아가 계승하는데 안수받고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가면은 모세 승리죠. 모세 승리야. 그 모세는 애굽에서 법궤가 없어요. 유월절밖에 없어요. 유월절 정월 14일 양 잡아먹고 피발 날이 돼. 그래야 애굽에서 내보내 400년 만에 그 홍해 건너왔어요. 모세 사명 끝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줄렸고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 받았어요. 그게 시대의 사명이 각자 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 모델이기 때문에 죽어야 죽어서 가야 돼요. 반석 두 번 치고. 그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죽어서 부활에 갔어요.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할 일을 수르바벨과 도량을 맺겠다 이 말이요. 원리가 예? 예수님이 못해요. 학계 서거라 예수가 이루지 못해요. 그분이 준 말씀이지만은 열두 제자가 해야 돼요. 그게 베드로 바울은 유월절 사명으로 십자가만 지고 갔고 한 사람 요한은 끝까지 살려놨다가 예수가 받은 계시록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 계시록이 인해자가 받았고 거기서 순이 나와서 학계 서거라 이루어지겠다고요. 이 대단한 문제요. 그 에덴 동산을 무너뜨린 것을 다시 복구하는 마지막 역사가 종말인데 수르바벨 머리도 초막절이요. 알았어요? 그 계시록으로 3장 4장 보면요 기가 막힌다니까. 이거 깊이 알면요 정말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그 장명수 목사가 나보고 이번에 그래요. 목사님 나 좀 봐요. 내가 요즘은요 말씀에 깨닫는 것이요 길이가 있고요 깊이가 있고요 넓이 있고요 높이가 있어요. 나만 못 살아요. 좋아서 그래. 영혼 있긴 있어. 영혼 몇 마리 있지만은 그 집에서 인터넷도 못 본대. 인터넷 보면요 영이 와서요 막 때려부수는데 못 보라고. 그래서 항상 대포 이불도 벗어 혼자 듣고 없을 때 용이 없을 때 집이 없을 때 그 숨어서 한다 해. 그래도 좋대. 왜? 말씀이 전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깊이를 알게 되는. 여러분들이 말씀 깊이 알아요? 그러면 마귀 물러가. 마귀가 못 잡아먹어. 말씀가 있으면 말씀은 용 잡는 틀이요. 예? 그 말씀 무장하셔야 돼요. 말씀의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자꾸 측량할 수 없도록 커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정복되는 거예요. 그럼 3장에요 5절. 자, 내가 말하되 정한 간을 그 물에 씌우소서 하매 그 서가라가 이제 묵시를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여호수아 모자 좀 만들어 주세요. 그 정한 간을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제 예표종 그게 여호수아 사명 끝났어요. 사탄과 싸울 때 7년 동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이제 사명에 대해서 네가 사탄과 싸워 이겼으니까 네가 할 일은 내 도를 준행한다. 이 도가 야곱의 도요. 십자가 도는 베드로 끝났어요. 천국 복음 끝났고 이 야곱의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그게 여호수아 사명이 끝났으니 이 말씀은 순위할 거예요. 순위한 사람 이어나와서 이 도를 지키고 내 집을 다스린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사람들 중에 왕력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이 끝자리요. 사명의 끝이요. 너와 네 앞에 앉은 이 동료들은 동료는 뭐 교육자가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 18명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들이죠. 복수. 너하고 여호수아 너하고 동료들은 싸잡아 가지고 한 보따리인데 예표의 시대다.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기 결론이요. 순이 나왔어요. 74년 구이사에 예? 순을 나게 한다. 그럼 예수님도 율법에서 순으로 왔어요. 율법이 예수를 만들어내서 순으로. 그 예수님 연한 순 같아요. 어린 양 예수님이 율법을 걸머지러 왔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스가랴 3장의 두 사명인데 대제사장 여호사명은 예표고 순을 내기 위한 예표로서 일평생 북한 땅에 태어나서 월남에서 계시를 해석받고 세일 수도원 돈 2천원으로 8개월 만에 짓고 거기서 수도생들 길렀는데 종순이 하나 나왔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수르바벨 머리돌이요. 하나님 인을 줘서 가졌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사명자는 대표는 하나요. 모세 여호수아 구약시대 또 신학의 예수님 한 분 또 베드로 한 분 또 재림 예수 한 분 또 계시록 인해자 하나 이렇게 시대 대표가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들은 예표 사람인데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했어요. 그럼 예표가 간지가 72년도 8월달 갔잖아요. 그럼 아직 순이 안 나왔단 말이요? 40년 넘었는데? 그래서 여기 시대 전환점인데, 이 스카라 3장 모르면요, 4장 못 가요. 4장 가려면은 순이 되어 가는 거예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이 세운 돌이 머리돌인데요. 항상 이제 대표님께 대표 이름을 써요. 여호수아야, 내가 네 앞에 돌을 줬다. 네 밑에서 순이 나온다.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그 사장에 순금등대 일곱 등장 첫대거든요. 일곱 명 성령 역사. 내가 하나님이 새길 것을 새기며 누구에게? 예표는 삶이 끝났으니 옷을 이미 바깥에 펼쳤으니까 순이 나와서 새긴다. 그리고 이건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74년 2월 달에 학교에서 깨닫고 7월 달에 다니엘 강의 쓰면서 모든 예언을 73년에 75년도 8월 10월부터는 이사야 1장부터 말라기 계시록까지 연대의 날짜가 다 밝아져요. 전에 모르던 것을. 그게 새길 것이에요. 자, 선악과가 우리 몸에 와서 썼잖아요. 그럼 이 몸을 변화시키려면요, 말씀에 다 100%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서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 28장 23절에 자세히 들으라. 34장 16절에 예? 어디서 듣느냐? 미가 1장 2절에 성전에서 들으라. 미가 성전이 이사 19장 중앙재단이에요. 그 여기서 앞으로 될 말씀을 1점도 어둠이 없이 밝혀야 돼요. 100% 밝혀야 돼요. 그게 100%가 순금등대. 순금이 뭐요? 순금이야, 금이야. 18개가 아니고 어? 100% 금이야. 그게 이 하나님 말씀을 100% 이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올 수 없어요. 우리 데리러 오시지. 그래서 예수님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의 구의사재단 하나님이니라. 뒤집어 풀 때 너를 인으로 택했다 그 말이에요. 새길 것 다 새겨야 돼. 이게 말씀 무장이에요. 3대 무장.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려. 이 죄악이 뭐예요? 자범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했어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자범죄를 벗겨준 것이에요. 그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 죄 사하죠. 그 자범죄요. 근데 육이 왜 죽어요? 왜 2000년 동안 배도 육이 죽었어? 왜 썩어요, 몸이? 이 원죄 때문에. 아담의 원죄. 그 원죄를 뽑아준다는 거예요. 이 예언서를 다 먹으면. 그 예언서가 둘로 나누면요. 유월절 사명, 천막절 사명 둘로 나누어져요. 그 유월절 가면은 육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부활하고. 영은 살아요. 근데 천막절 가면 영이, 영도 육도 다 살아. 안 썩고 변화돼. 다르죠? 그래서 하루에 죄가를 제한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 하루가 뭐예요? 초막절 날이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이 포도나무가 예수가 포도나무요. 교회요.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은 숨어있어요. 지금 전투에 감춰있고요. 이사 45장, 49장 같이 숨어있는 역사요. 근데 동생들 야배장 올 때는요. 초막절 부티가 쓰러지면은 공산당이 우리나라 왔다가 하룻밤에 송장되면은 온 세계 누수가요. 대한민국 떠요. 동방 역사, 유다 역사로, 머리돌 역사로, 초막절 역사로. 그래서 세계가 초대를 하는데 사장에 순금등대 나타났어요. 근데 스가라가 이게 뭡니까? 천사가 물어봐서 스가라야, 네 보는 게 뭐냐? 몰라요. 처음 보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못해요. 여호와 신으로 하는 것이야. 그게 사장 6절이죠. 그만 짚읍시다. 28장입니다. 하나님의 완전계약 변함없이 이뤄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뤄지는 그날에는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시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내게 주리.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시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강권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너도 나도 누려보자. 너희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 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식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성경을 바쳐왔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여,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 새 일생과 불러서 기도향을 올려서 다른 천사 사명 다 하도록 열심도 주시고 일곱 명으로 기름을 부으시사 내 생각을 포기하고 기록한 말씀만 묵상하고 따라가서 마지막 5개월에 머리돌 내놓고 승리하여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고 북진했다가 하늘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현금 받친 손길과 가정의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열매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내 잘못이 뭔가 깨닫고 쳐서 복종시켜서 예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동방 독수리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걸 은을 달아주느냐? 배도 안 부는데 왜 허수고 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내가 다윗의 집에 영생약히 예수를 줬으니 3대 제기를 통해서 복받아 가라고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해가 맞도록 주님 일만 묵상하고 주님 일에 충성성동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사탄을 이겨야 되게 싸우니 말씀을 기록한 대로 따라가면 이길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